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굿스마일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하가네웍스 마징카이저라는 제품입니다. 제 주력은 트랜스포머 제품이긴 한데 이제 트랜스포머 제품을 보면서 막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이런 멋진 로봇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센티넬에서 나온 마징카이저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막상 구매하려고 보니까 뭐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제 크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되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카페 회원분께서 이제 하가네웍스 마징카이저라는 제품을 알려주셔서 바로 예약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조형은 센티넬 조형이라고 알고 있고요. 센티넬 마징카이저보다는 아무래도 크기는 확 작아진 그런 마징카이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이저 블레이드 두 자루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QC, 이제 품질 관리 마무리까지 정말 잘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루 다 깔끔하게 도색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도 Z, 요새는 G라고 하나요? 아무튼 잘 들어가 있고요. 제 세대 때는 이걸 다 Z라고 읽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심볼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고 끝에 이런 큐빅 같은 것도 정말 잘 박혀 있고요. 어우, 멋있어요. 카이저 블레이드 양쪽을 껴줄 수 있는 이런 부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저 블레이드 끝에 부품을 이렇게 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떼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트윈 카이저 블레이드라는 명칭의 창 같은 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꽤 길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동봉되어 있는 요 부품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조금 더 짧아진 트윈 카이저 블레이드를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판에 나중에 스탠드에 올려놔 줄 수 있는 이런 부품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칼 같은 걸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이런 손가락 파츠 두 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조금 오동통통해요. 좀 소세지 마냥. 손등이랑 손바닥 쪽이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더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긴 게 저 얼굴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출시 전부터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막상 출시돼 보니까 그렇게 막 신박한 기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개 조그마한 거 떼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요 다른 날개 같은 거 껴주시면 이렇게 파일더가 완성이 되는 이 상태로는 파일더온이 안 된다고 설명서에는 적혀 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크랜더, 와,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센티넬 저리 가라요. 솔직히 센티넬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센티넬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이게 처음인데 야, 스크랜더가 안에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여 있고 이런 클리어 파츠 정말 잘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각져 있는 표현까지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꼬리 날개 같은 것도. 그래서 일단 이 조그만 날개로 변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징카이저 본체 파일도 온 딱 시켜주시면 처음에는 조금 빡빡해요. 그래도 몇 병 껴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택배를 받고 리뷰를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마징카이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철기강 탄도 받아봤고 뭐 이것저것 받았지만 뭐 크기만 조금 아쉽지 저는 이 마징카이저 제품이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파일도온 시키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가슴 파츠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고 이 가슴에 있는 심볼 Z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얼굴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 이 복근 쪽에 뭐 이런 몰드들, 와, 그리고 은근히 EQ기에 비해서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많이 무겁진 않아요. 크기가 작으니까. 야, 이 다리통도 두꺼워지고 이 디자인한 센티넬은 진짜 상줘야 돼요.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품들을. 근데 뭐 센티넬은 관절들이 막 약한 제품들이 많아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이 하가네웍스 마징카이저는 뭐 관절이 막 허벌이 된다거나 이런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조금 부드러운 거 빼고는 다리통 이렇게 옆쪽으로도, 와, 이런 것도 다 표현해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등판, 야, 정말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육덕지게 잘 표현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센티넬에서 못 만져본 그 크롬 버전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짝거림 정도. 그리고 다리통 뒤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나사 자국이라고는 뭐 여기 고관절 쪽에 저 부분.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나중에 헐거워지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관절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이 제품 얼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돌리실 분은 없겠죠. 아무래도 파일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 부품이 조금 길어져서 목을 들면 이렇게 좀 티나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내려주셔서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부품 조심해 주시고 돌아갈 수 있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쪽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성은 어깨에서부터 조금 많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줄 수 있고 거의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서 한번 접고 그리고 위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접어서 팔은 완전히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츠를 변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통짜손이고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로켓 펀치 같은 거를 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지 조인트식으로 관절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앞뒤로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고 옆으로도 가동이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 이쪽이 조금 헐거운데 여기는 안쪽에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보강하기 쉬운 구조니까 나중에 뭐 순적 코팅 정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빡빡한 관절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귀저귀 같은 거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허리 쪽에서도 이렇게 젖혀지고요. 앞으로도 요 정도 젖혀지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에서도 살짝 이렇게 까딱까딱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두껍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올라와 지고요. 그래도 앞으로 뻗을 순 있어요. 뒤로도 요 정도. 여기 뒤에 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뻗을 순 없고 옆으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고요.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와 여기 무릎 쪽이 라쳇 관절이에요. 되게 딱딱한 라쳇은 아닌데 부드러운 라쳇 관절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도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 정도로 부품이 뒤로 밀리면서 와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밑으로도 이렇게 위로도 그리고 앞으로 쭉 뒤로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줘서 조금 자립이 힘든 그런 무게중심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발목 관절들 때문에 되게 자립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여기 뿔까지 약 16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16g으로 이 크기에 비해서 완전 그냥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뭐 곳곳에 합금도 넣어줬겠죠. 그리고 이 제품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양쪽에 구멍 조인트 있어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시고 뭐 반다이에서 나온 그런 스탠드 같은 거 껴주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는 적혀 있는데 제가 그런 스탠드는 없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여기 등판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떼주시고 여기 부품에 스크랜더 딱 껴주시면은 와 마신 황제 포스 나는 마진 카이저 날개를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동봉되어 있는 이런 칼 같은 걸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에 이렇게 무기도 살짝 껴주고요. 손가락 파츠 교체는 여기 앞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서 안쪽으로 꾹. 여기 조인트도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이 제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그만 녀석이 마신 황제 컨셉에 맞게끔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물론 조형은 센티넬 거니까 당연히 센티넬이 잘해준 거겠죠. 그리고 이 제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신황제 마진카이저를 앉을 수 있는 옥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옥좌로만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루즈가 수납이 가능하게끔 좀 사물함식으로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쪽에는 뭐 이렇게 옥자 표현 잘 해줬고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 파츠 다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트윈 카이저 블레이드 가운데 연결하는 부품, 금색 부품, 그리고 검은색 부품, 그리고 파일더 날개, 그리고 이쪽에는 뭐 여분 파일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스탠드랑 결합할 수 있는 그 부품, 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그리고 카이저 블레이드 양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스크랜더까지 수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멋있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놓는데, 뭐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칼을 이 칼집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자가 표현이 가능한데, 아까 전에 칼을 세워놓은 게 조금 더 멋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 카이저를 대충만 이렇게 앉는 자세로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대충 의자에 건방지게만 앉혀놔도 마신 황제의 포스가 철철 나게끔 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품 센티넬 조형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자를 표현해 줬는데, 이 옥자의 모든 루즈가 수납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줘서 진짜 남는 부품 없이 그냥 박스는 따로 보관하고 모든 제품 이렇게 옥자에 보관하고 해서 진열해 주면 정말 멋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래 변신 안 되는 트랜스포머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게다가 트랜스포머가 아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형이 멋있어서 샀다가, 진짜 저는 오히려 센티넬보다는 하가네웍스 마진 카이저 제품 산 게 크기는 좀 작아도 진짜 잘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가 굿스마일 컴퍼니 하가네웍스 마진 카이저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